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구석기인의 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선 보성강 유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적을 통해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생존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는 의미로 기획됐습니다. 보성강 유역에선 1986년에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고 지금까지 모두 83개의 유적이 보고됐다고 하네요. 석기의 모양과 발견된 곳을 보면 그 지역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모리 사냥을 하기 좋은 골짜기에서 작고 뾰족한 사냥 도구가 많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사냥 캠프로 이용됐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붉은 돌이 모여 화덕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신붕 유적에서 발견된 이 화덕자리는 구석기인들이 불을 피워 어둠을 밝히고 음식을 익혀 먹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돌이 붉은색을 띠는 것도 여러 번 불에 그을려 색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구석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와서 호남에 처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보성강에서는 원산지가 백두산과 일본 규수로 밝혀진 흑유석이 발견됐는데요. 이를 통해 구석기인들이 먼 지역과 교류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석기들을 보다 보면 크기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크고 모양이 잡히지 않은 석기들은 구석기 시대,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양의 석기들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석기 모습의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용도에 따라 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보성강 유역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느냐,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도구를 만들고 또 어떠한 문화 수준에 이르러 있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전시 보성강 구석기인들의 낙원은 내년 9월까지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볼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국립합창단의 흥겨운 합창여행이 오는 10월 4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아카펠라 그룹 메리트리의 공연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내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소촌 아트팩토리 큐브 미술관에서 전시 쉼 오아시스가 진행 중입니다.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오아시스를 주제로 한 전시는 오는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영암 지역 미술인들의 특별 전시 월출산 타마다는 오는 10월 2일까지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